뼈 건강에 해를 가하는 식품. 뼈 건강에 해를 가하는 식품. 140 공유하기. 우리 모두는 적절한 식이, 요법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 에너지 부족 및 영양 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인지하고 피하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사를 통해서 특히 뼈 건강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 배워보자. 탄산 음료 이러한 음료에는 칼슘 흡수에 해로운 많은 양의 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가능한 많이 이러한 종류의 음료를 줄여야 한다. 커피가 수많은 자연적인 건강상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즉슨 커피에는 크산틴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요로를 통한 칼슘 손실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세 잔 이상 마셔서는 안 된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나트륨이 칼슘의 지속적인 손실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뼈에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다.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은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뼈 건강에 매우 해롭다.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의 레드와인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일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에 이익을 줄 것이고 이 정도의 양은 뼈 구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을 통해 칼슘을 제거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황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신체에 주게 된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효과를 줄일 수 있겠지만 당신은 계속 조심해야 하고 육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경화유 오일에는 자연적으로 많은 양의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일을 경화유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비타민은 완전히 잃게 된다. 오일은 주로 디저트에 사용되지만 그들의 특성을 잃고 나면 뼈 건강에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적은 양의 오일을 사용해 디저트를 굽는 것을 권장한다.